안녕하세요. 너무 더워요, 오늘. 매일매일 더운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경북 군인은 밤에 열대야는 아니네요.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낚시는 또 많이 들어와요. 대구나 구미 뭐 대구 쪽에는 이제 열대야가 조금 있나 봐요.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저녁 한 4시, 5시쯤 되면 또 군위가 또 대구하고 가깝잖아요. 20분 거리 뭐. 짧으면 30분, 20, 30분이 오니까. 그래서 군위 위천강이나 군위권 저수지로 또 낚시를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더운 여름에 글루텐을 들고 나가죠.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어요.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껌딱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 광고도 되고 손님들이 좋아라 해서 껌딱지가 껌딱지나 보다 하면서 또 글루텐을 팔아봅니다. 그 유명한 껌딱지 글루텐. 찌렁이,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. 찌렁이만. 이 껌딱지 때문에 제가 낚시를 한번 가야겠어요. 얼마나 새우가루가 들어있는 새우가 들어있는 껌딱지, 요거는 옥수수가 있는 옥수수 껌딱지, 취향에 맞춰서 골라가서 또 낚시를 할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. 세 가지 다뭐 붕어들이 좋아하고 말 그대로 껌딱지 떨어지지 않는다. 장대에 끼워서 투척했을 때 멀리 던지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불안한데 그렇지가 않고 잘 붙어 있나 봅니다. 그래서 많이들 좋아합니다. 사실 뭐 글루텐 뭐 딸기나 바닐라나 뭐 여러 가지 옥수수 맛이나 새우 맛이나 찌렁이 맛이나 다 부모들이 좋아할 때는 또 아무거나 잘 먹죠. 이렇게 껌딱지가 어디 갔지? 여기 있네요. 네, 껌딱지가 또 굉장히 질겨서 또 거기에 또 매료되어서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. 안 떨어지니까. 조금 지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글루텐을 약간 섞어서도 될것 같거든요. 네, 오늘은 7월 21일 껌딱지와 함께 22일이다. 목요일이거든요. 껌딱지 글루텐과 함께 출발합니다. 하도 껌딱지라 그래서 저 예쁜 체여사도 한번 껌딱지 들고 낚시 가봐야겠어요. 얼마나 좋은 껌딱지인지 확인하러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됩니다.